요괴학자님 제보, 괴 생명체 이야기, 뱀들의 왕, 바실리스크.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서브컬처에서 자주 보시는 친숙한 요괴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요괴, 바실리스크입니다. 먼저 바실리스크의 기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실리스크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인 바질리스코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단어의 의미는 작은 왕이란 뜻입니다. 바실리스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로마의 장군 플리니우스가 쓴 박물지라는 책에 나온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리비아의 동부지역인 키레나이카 지방에 서식하는 약 30cm 정도 길이의 머리 부분에는 왕관과 같이 선명한 흰 무늬가 있는 뱀이다. 쉬익하고 울면 주변 뱀들이 다 달아난다. 다른 뱀처럼 바닥에 완전히 밀착해 기어가지 않고 중간 정도를 들어 올려서 나아간다. 닿기도 전에 그 숨결만으로 관목이 말라 죽고 풀은 타버리며 돌은 부서진다. 마레탄 기수가 창으로 찔러 죽였지만 그 독이 창을 타고 올라와 기수는 물론 말까지 죽게 했다. 이 동물의 천적은 족제비이며 족제비의 굴에 바실리스크를 밀어넣으면 족제비는 악취로, 바실리스크는 숨결로 그렇게 상대를 서로 죽인다. 이 당시 바실리스크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바실리스크는 현재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거대한 괴물이 아닌 코브라와 비슷한 외형의 작지만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닌 뱀 괴물로 묘사되어집니다. 실제로 족제비와 바실리스크의 관계를 두고 몽구스가 코브라를 잡아먹는 모습이 와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엔 을의 모든 독을 지닌 뱀들이 그렇듯 바실리스크는 메두사의 목을 페르세우스가 자르자 튀어나온 괴물 중 하나로 생각되었답니다. 바실리스크의 변화. 이러한 바실리스크는 이후 중세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실리스크의 수많은 별명 중 하나이던 코카트리스라는 이름에 들어간 코크라는 단어가 수탉을 의미했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바실리스크는 수탉과 뱀의 합성수 비슷한 괴물이 됩니다. 모습은 날개가 있거나 없기도 하며 뱀으로서의 특징이 더 부각되거나 반대로 닭으로서의 특징이 더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닭과 뱀의 합성수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바실리스크는 중세 유럽으로 건너오며 몇 가지의 능력과 약점들을 더했습니다. 먼저 바실리스크의 사안. 단순히 노려보면 동물들과 날아가던 새들이 전부 죽어버리며 사람마저 눈빛으로 죽일 수 있다는 이 능력은 중세시대 때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점 또한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자신의 두 가지 모습 중 하나인 수탉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능력인 사안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신 혹은 동족의 눈을 마주보면 죽는다는 약점들입니다. 또 중세시대 바실리스크의 출생은 꽤 비범합니다. 수탉은 7년이 되면 몸속에 노른자가 없는 알이 생겨나며 수탉이 이 알을 땅속에 묻고 달아나면 두꺼비나 뱀이 찾아와 그 알을 수정시키는데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바실리스크라고 합니다. 수탉은 실제로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알 모양의 형태로 배출하기도 하며 암탉이지만 돌연변이로 인해 꽁지기 시키러 수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인들은 바실리스크를 실제로 믿고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1474년 스위스 바젤에서는 실제로 알을 낳은 수탉 한 마리가 바실리스크를 태어나게 할 뻔한 죄라는 이유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뚝에 묶여 태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바실리스크는 영화 해리포터에서도 나오듯 거미나 거미 괴물들의 천적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을 작가가 창작해낸 것이라고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전승에서
거미는 바실리스크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제비나 참새들 또한 바실리스크를 무서워하여 신전 같은 곳에서는 바실리스크의 시체를 매달아 두어 제비나 참새가 곡물을 쪼아먹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바실리스크의 독은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 운향, 행루다, 바질 이 세 가지 약초로 해독하는 약을 제조할 수 있으며 특히 바질의 경우 그 냄새로 바실리스크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실리스크는 중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다가 프랑스 지역에서 한 번 더 변형을 거치게 됩니다. 코드릴 코드릴 혹은 코카드릴로 알려진 이 용은 프랑스어로는 코카드리우라고 읽으며 그 뜻은 수탉의 자식입니다. 프랑스 지역으로 건너오며 바실리스크는 변형을 거치며 완전한 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실리스크와는 다르게 코드릴은 엄청난 크기로 자랄 수 있으며 완전히 자라나게 되면 날개를 가진 용의 일종이 됩니다. 코드릴 머리 윗부분엔 벼슬 대신 빛나는 보석이 박혀 있으며 희생자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죽일 수 있고 입에서는 역병의 숨결을 내뿜습니다. 코드릴은 수탉이 낳은 노른자 없는 달걀이 땅 아래에 묻혀 있다가 햇빛으로 생긴 지혈을 받으면 그곳에서 부화합니다. 코드릴 알이 부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물풀의 나무의 잔가지를 코드릴의 알이 묻혀 있는 땅에 심어야만 하며 그것도 반드시 5월 1일에 심어야 효과가 있답니다. 또한 수탉들을 주변에서 키우는 것도 도움되는데 이는 수탉들이 코드릴의 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알에서 처음 부화하게 되면 코드릴은 아주 길고 실 같은 뱀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코드릴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새끼 코드릴이 눈을 뜨기 전 사람이 먼저 코드릴을 보면 반대로 그 새끼 코드릴이 죽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코드릴은 다리가 도단하고 도마뱀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에게 먼저 목격당하면 죽기 때문에 깊은 우물이나 폐허가 된 무덤, 집의 석조벽에 숨어 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오고 밤이 되면 불길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만약 코드릴이 황소가 있는 곳의 아래로 기어가면 황소의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고요. 7년이 지나면 코드릴은 성체 단계에 도달합니다. 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며 날개가 생기고 거대한 용의 모습이 되며 이때가 되면 날개를 펼치고는 바빌론 탑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데 지나가는 곳곳에 죽음과 역병을 흩뿌리게 됩니다. 바실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바실리스크라는 존재는 옛날에도 인기 있는 생물이었는지 굉장히 많은 변형을 거쳐왔습니다. 뱀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엔 용으로 끝나니 꽤나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